좋아요. 앉아볼까요? 자, 뭐. 자 앉아봐요. 앉아봐. 자, 자 다들 집중. 집중. 네. 자리야. 자리에 다 앉았고 네. 사람 없고. 자, 와. 우리 다 같이 그럼 인사부터 해보죠. 둘, 셋. 헬멧소님 안녕하세요. 헬멧소입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가 오 몇 대야? 어 좀 많아요. 하나, 둘, 셋, 네, 네 다섯, 여섯, 여덟, 아, 네. 아 200대 정도 넘게 있는 거 네, 같은데. 200대 정도 넘게 있는데 다 우리만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네. 가수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느낌적인 느낌 살려가지고. 아 이제 아, 느낌적인 어, 느낌. 뭔지 어떤 느낌이죠? 그게? 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느낌적인 느낌 한번 보여주세요. 느낌적인 느낌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안녕. 나는 노래방 왕자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그런 거. 네. 유노부터 네. 유노부터 사이트 해드려 갑시다. 네. 해점은 나의 거. 에이티즈 유노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노래방에서 90점 이하 밑으로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성화입니다. 비트에 몸을 맡겨라. 안녕하세요. 산입니다. 머리 좋네. 안녕하세요. 100점 받고 싶은 강영상입니다. 파이팅! 오. 마이크는 거둘 뿐. 오케이, 거둘게요. 오케이. 네, 홍중입니다. 볼륨업! 안녕하세요, 지우형입니다. 노래방에서 20년 동안 자라온 최종원으로 갑니다. 아, 노래방이 키웠구나. 네, 노래방이 키웠습니다. 아. 한 살부터? 네. 나는 민기. 오, 오 깔끔해요. 맞아요, 깔끔해요. 머리로 설명이 다 가능하다, 저거. 네. 자, 오늘 네. 또 에이티즈에게 소식이 있잖아요, 종호 씨. 네, 종호 씨 얘기해주시죠. 아, 우리 에이티즈가, 아니, 저희 에이티즈가 네. 아니, BTG도 아니고 에이티즈가 첫 정규 앨범을 들고 컴백을 했습니다. 심장을 펴피로 팍! 자,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6시에 공개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시간 안 지났어요. 네. 네. 신경이 지금 긴장해야 된다면 네. 아, 긴장은 안 했는데 뮤직비디오가 멋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네. 저희가 찾아온 여기는 원더랜드인가요? 그쵸, 약간 색깔이 지금 약간 아니면요 아가들의 놀이방인가요? 아니 그거 제가 알아요. 네. 저희가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말이죠. 어디인가요? 네. 실력자가 아니면 입장 불가예요. 아 진짜? 아 혹시 여기 그 유명한 최신 유행인가요 나오는 곳인가요? 근데 입장 불가는 어떤 노래예요? 자, 들어온 자 네. 마이크를 잡고 싱어송어라. 아, 멋있어. 뭐 코인 노래방입니다. 멋있어. 와, 멋 하나도 없어. 코인 노래방입니다. 여기는. 아, 코인 노래방. 코너. 네, 코너입니다. 아, 근데 여기 분위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노래방 자체로 오는 걸 진짜 오랜만인데. 그렇죠. 예, 여기가 노래방인 건 알겠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왜 왔는지 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왜 왔죠? 무슨 사실 아나요? 그것도 알죠. 알아요? 저는 다 알아요. 와, 전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 노래방이 진짜 남들이 봤을 땐 그냥 평범한 노래방처럼 보이지만 어떤 미션을 성공하면 무대로 가는 문이 열린대요. 자 열린다 지시의 문. 네, 아 잠깐 네. 여기 노래방 이용법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긴 한데 이걸 읽어보기 전에 네. 읽어보기 전에 우리 에이티니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읽어줘. 자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오빠들 오늘 내 꿈에서 나한테 쌍쌍바랑 붕어 싸만코 사준 거 기억나요? 아 기억나죠. 네, 스크류바도 사줬잖아. 맞아 맞아.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도 사줬는데. 나 홈런볼. 홈런볼도 사줬는데. 오케이. 은영, 우영, I love you so much 오빠. 형 아, 자기 댓글 읽었네요. 아. 와, 저 이번에 원더랜드 뮤비 대박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 댓글 보니까 그 얘기 맞네. 민기가 이제 오랜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응원 때문에. 예, 네,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형이 네. 형이 감을 잃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팬분들께. 아, 걱정 많이 끼쳐들었는데 이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왔으니까요. 네, 생선이 팔딱 뛰듯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아, 원래는 저희가 해외 가기 전에 이 빨간 진짜 빨간 머리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냥 빨간 머리였는데 저 돌아오니까 아, 와, 생 빨간 머리가 돼가지고. 그럼 오늘 민기 혼자 8인분 기대도 돼? 네? 오늘 아, 16인분 정도. 아, 16인분. 아, 네. 아, 좋네요. 그러면. 연상 씨, 네네네. 우리가 또 이제 오늘 공개된 그렇죠. 원더랜드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공개된 신곡 원더랜드의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선 미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죠? 진짜요? 그럼 한번 미션 카드를 읽어볼까요? 자. 누가 읽어볼까요? 네, 제가 누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노래방에서 큰 네, 이제 네, 노래방에서 큰 네. 우렁차게 네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비주얼 아니고요. 비주얼 여기 있고요. 네, 이 세상 팀워크. 오케이. 이 세상 텐션이 아니다. AMX1 팀 ATZ 코인 노래방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수. 네, 모두들 마이크를 잡고 볼륨 업, 볼륨 높이고 코인 노래방을 찢어 놓을 생각에 내적 샤우팅이 절로 나오죠. 발굴부터 하네. 기회를 드릴게요. 단 라이브 미션을 통과해야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전이다. 세 개의 코인이 있어요.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세 개의 코인이 있고요. 네, 그래서 총 세 번의 기회를 드릴 거예요. 총 세 번의 기회를 드리고 노래방 점수 100점을 얻어야만 100점? 무대를 향하는 문이 열린다. 진실의 열립니다. 네, 근데 저희 코인 노래방에는 이용 규칙이 있어요. 뭔데요? 뭔데요? 코인 3개에 맞춰 팀을 나누셔야 됩니다. 아, 팀을 나눠야 돼요? 팀을 나눈 다음에 팀별 노래방 애창곡을 뽐내주시면 됩니다. 아, 애창곡. 팀전 오전 점수는 100점입니다. 진행 잘하신대요. 아, 진행 잘하네. 감사합니다. 100, 예, 100점이고요. 100점? 네, 그 다음에 We must go with all ATZ는 할 수 있어요. 노래방에서 빵파레를 올려주세요. 제발. 와. 근데 약간 텐션이 오락가락하는 진행이에요. 네, 제발 올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점검이 있겠습니다. 네. 나는 솔직히 네. 노래방에서 네. 100점을 받아봤다면 너무 그렇잖아요. 네. 100점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솔직하게. 100점 다 받아본 적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나는 태어나서 딱 노래방 가면은 또 원이야? 또 원? 좀 난 고무 나이가 네 다음 넘어가고요. 그럼 뭐하는 진짜로? 아, 네, 그러면 100점을 받았던 사람 다 손 들어주세요. 근데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노래방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친구가 아, 없구나. 11년 동안 100점 그러면 언제 어떻게 100점을 받으셨어요, 빙기 씨? 저는 거의 하이곰 있는 노래들만 부르기 때문에 아, 진짜요? 모든 곡에서 거의 100점을 받았어요. 아, 그럼 이따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0점이 받아본 적이 없는지 있는지 기억 못하시는 우리 리더 홍준 씨. 그렇다면 이제 오늘 몇 점 하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마이크는 거두... 아, 네. 오랜만에 또 돌아왔으니까 또 이제 100점 오늘 노려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의 코인 노래방 이용 규칙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이제 성환 씨가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코인 노래방의 기본은 이거죠. 노래방 기계에 코인 넣기입니다. 저기 노래방 기계 보이시죠? 저기. Yes. 저기까지 멋지게 걸어가서 코인 3개를 한 번에 넣고 다시 오는 것까지 누가 할래요? 아, 제가 할까요? 네. 아, 네. 기럭지 담당. 기럭지 담당 윤호가 또 멋있게 한 번 넣어주세요. 이게 기럭지랑 무슨 상관이죠? 아, 기럭지가 길면은 멀리서도 넣을 수 있어요. 제 만족이에요. 맞아요? 제 만족이에요. 모델 워킹 하면서 가주세요. 멋있게. 그러니까 우영의 파트를 하면서 진실의 문이. 아, 또 이렇게 신곡 춤까지. 네,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내가 소리 잘 들어야 돼요. 코인 들어갑니다. 여기 있어. 오, 이거야. 아, 이거야. 세 개나 돼요, 세 개.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야. 마지막까지. 공주가 너무 사랑해. 와우. 네. 저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건데요? 코인을 3개 넣었잖아요. 네. 기회는 3번이죠? 네. 그러면 우리 8명이잖아요. 네. 팀은 어떻게 나누죠? 3점이로 나누죠. 팀은 어떻게... 그러면 혹시 여기서 뭐 각자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천천히 전화해보고 정해봅시다, 이거. 나는 우영이랑 여상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나는 항상 일단 우영이랑 여상이랑 많이 붙어있잖아. 네. 나랑도 우영이랑 많이 붙어있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세 명이서 붙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저도 형한테 붙어보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넌 누구 나랑? 맏형이랑 이번에 막내랑 한번 약간 감성적인 성우 좋아? 감성적인 거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근데 나머지가 그럼 저랑 홍준이랑 민기가 나머지예요, 저희가? 어? 아니, 근데 또 남은 세 명이 원조 3인 멤버 혜미가 좋네. 나도 원조야. 저희 셋이 저희 가세요. 저희 셋이 둘이 가세요. 맞아요. 저희 셋이 야, 그 홍지 말 좀 굉장히 그 오래 함께 노래를 같이 연습한 게 많아요. 네, 네. 오래 했죠. 오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좋겠네. 그럼 팀 이름도 네, 팀 이름도 아까 정했어요. 아, 좋지. 아, 그래, 그러면 팀끼리 네. 난 정했어. 우리 이미 그러면 정하기 전에 팀 자리로 이름 그래, 네. 팀끼리 모이죠. 네, 팀끼리 모입시다. 네. 우리 좀만 더 땡기자 이쪽으로. 말했어.
가운데 앉으셔야죠. 아 싫어요. 아 싫어요. 아파할 거라. 저희는 미안해. 네. 미안. 저희는 제가 이미 생각해놓은 팀 이름이 있어요. 저도 생각해놓은 팀 이름이 있습니다. 뭔데요? 뭔가 뭔지 한 거 같이 얘기하자. 일? 네. 나 저희가 너무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어? 나도 같이. 아니 됐어요. 아, 형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처음 네. 처음 뭐부터 시작한지 알지? 네. 하나 둘 셋 넷. 김홍준과 양파들. 와우. 뭐야? 어. 네, 그러면은 홍준이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이런. 아 왼팔과 오른팔. 오케이. 아 그래 한번 해주세요 형님으로. 알았어요. 와 야 든든하다. 형 김홍준과. 아 민망해요 근데 이거 되게. 보고 김홍준과 하면 제가. 자 어디 네. 네. 김홍준 자 하나 둘 셋 김홍준과 양팔들 양팔이요 양팔들이요 양팔이요 아 양팔 다시 펀치라인이죠 저희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뭔가 아, 정했어요 네 저희 정했어요 종호 씨 의견 네 저희 이름이 종호성화잖아요 네. 끝 이름을 따서 우리 팀은 비주얼이 호화롭다 팀 이름이 비주얼이 호화롭다 오늘 네. 송하 형이랑 나는 V 라이브 때 호화 한번 한 적 있어요 아 오늘부터 해체예요 네 진짜요 해체 네 호화롭다 아마 놀이방 기계도 저희의 비주얼을 보고 호화롭게 점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는 팀 이름 뭐예요? 오영 씨 저희는 저희 뭐 한 글자씩 바로 갈까요? 저희는 이제 이름 세 명들도 합칭했지만 그죠 저희가 얼핏 보면 잘 보면 이렇게 잘 봐야 돼요 네? 대충 보면 되게 잘 보면 여우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여우가 많 산에 여우가 많다 해갖고 이제 여우산 아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럼 혹시 오늘 네. 노래 여우야 부르나요? 이 밤 너에게 둘 다 나가 어떻게 맞지? 네. 좋아요 여우산 그러면 이제 팀이 여우산, 김홍준과 양팔들 비주얼이 호화롭다 아, 네. 잘 지었어 잘 지었어 네, 좋아, 좋아. 호화롭다 좋아. 네 팀도 정해줬고 이제 제가 첫아 저기요 왜 팔이 가만히 있어요? 무슨 텐션이에요 이게? 아니 민기 컴백했으니까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첫 코인을 써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가 100점을 만들어보겠다 우리는 100점밖에 모른다 첫 번째 도전할 사람 봤어 아 한번 저희 여우산 팀이 100점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자신감 노래를 정했어요 벌써? 네? 노래를 정했어요? 저는 사실 애창곡은 아니지만 네네. 오늘 꼭 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아 진짜요? 무슨 노래인가요? 뭔지 알아요? 네. 이 두 팀의 멜로디가 뻔할 것 같거든 아, 설마? 설마? 뻔한 멜로디 렛츠고 야 진짜 뻔하게 부르는 건 아니겠지 근데 셋이 평소에도 약간 합이 잘 맞는 편인가요? 아 합은 잘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맞추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아 저 아, 노력도 중요하죠 그러면 박원 선배님의 노력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만하세요! 네. 야 팬분들이 벌써 여우산을 응원해주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데뷔한 여우산입니다 3인조예요 응원글 좀 해주세요 성화 씨. 김홍중아 양팔들은 응원합니다. 자 할게요. 네? 자 우리 하나에서 턴 뻔 멜로디 도전. 왜요 왜요? 네 하나 둘 셋 뻔 멜로디 도전 도전. 자 우리 여기 노래방은 같이 즐겨야 돼요. 그쵸, 그쵸. 안 되면 안 돼요. 양팔 움직입니다. 여러분 댓글 올라왔어요. 대환장 파티 또 시작되겠구나. 아 오늘은 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잠깐 감정 좀 잡을게요 감정 좀 잡을게요 카페 앉아 있다 보면 지갑 지겹게 이런 노래만 나오더라고 듣고픈 것만 들리더라고 사람이 죽은 말이 기분 좋은 그녀의 목소리 변했어 난 예전과는 달라 너 떠올리면 노래 부르고 싶어 뻔한 상해 노래하게 될 줄은 난 몰랐어 뻔한 멜로디 뻔하지 말이 뻔하지 말이 뻔한 사랑 노래 오오오 사람 감정이 다 똑같잖아 슬프면 울고 웃기면 웃고 나도 그들 중 하나 사랑 이야기라니 하하하하 하루 종일 거리 걷다
지겹도록 지겹게 이런 노래만 나오더라고. Okay, drag me, man. 듣기 싫은 것만 들리더라고. 아픈 상처 지금까지 닿았던 우리 널 날 위한 이별이야 말했었지. 나도 그들 중 하나. 오. 이별 이야기라니. 아, 잘한다. 와, 근데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쳐다보네요. 아니, 솔직히 은색 동굴지. 솔직히 음정 바꾼 건 좀 당황했습니다. 아, 근데 마이크가 안 나오네. 아니, 아니, 지금 끝난 거예요. 끝나면 안 나와요. 야, 잘한다. 엔딩 포즈. 엔딩 포즈. 엔딩 포즈. 포즈 점수 있어요. 포즈 점수. 포즈 점수가 있다고요? 과연 86점. 아, 90점. 아, 냄새 나. 아쉽다. 냄새. 냄새 나. 냄새 나는 거야. 냄새 나는 거야. 냄새 나는 거야. 냄새 나는 거야. 86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사님? 아, 형들, 형들 카메라, 카메라. 아니, 솔직히 만드셨잖아요. 맞아. 아, 인정. 그래요. 솔직히 중간에 템포를 만졌어요. 아, 근데 1절 하고 2절에 약간 변환이 필요했어요. 아, 그렇죠. 거기서 그대로 했으면 더 점수 안 났어요. 아, 오케이. 아니, 저희는 그거에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즐겼어요. 이 방해 공작을 우리 즐겼어요. 즐겼어요. 아, 즐기는 자가 인류다. 그렇죠. 역시. 자, 앉지. 아,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네. 네. 우리가 지금 경쟁이 자기야. 아니고 우리가 아, 팀이네. 우리 중에 한 팀이라도 100점이 나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봤을 때 14점이 어디 갔냐면 여기가 있어요. 네, 14점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있어요. 아, 이럴 줄 몰랐어요. 이 R&B라는 곡이 힙합으로 변신하는 줄이지 않았네요. 네, 아, 죄송해요. 아, 이거 몰랐어요.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 아, 그래요? 살짝 느낌이 살짝 리듬감 있었어. 자, 그럼 우리 에이티니는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댓글 확인해볼까요? 댓글 좀 볼까요? 댓글 읽어주세요, 여러분. 박성화 사랑해요. 어, 셋이 옹기종기 왜냥 귀여워. 아, 저기 아, 귀엽다. 그리고 하는 중에 올라온 건데 리액션 점수도 필요해 보인다고. 아,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여상이 박자 감각이 너무 좋다. 리듬을 갖고 놀았다. 그리고 닭다리 들고 신나는 닭다리 유소. 네. 우영이 너의 목소리 아름다워요. 아. 자, 대환장 so 파티 please. 벌써 시작. 템포 네. 제일로 높여서 랩해줘. 아, 팀킬 하지 말라고요? 아, 우리 착각하고 있었어요. 야, 애들 좋네. 진짜. 아, 도와주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팀킬이 아니었어요. 그냥 팀킬이 됐네요. 네. 네. 되게 노래 잘 부르시네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 즐겼으니까요. 아, 근데 확실한 거는 되게 노련했어요. 아, 되게 막 박자를 갖고 놀더라고요. 네. 그죠. 자, 일단 코인 한 개를 썼고요. 다음 도전팀 누가 할래요? 김홍준과 양팔들이요. 아, 제가 하나요? 네, 누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엔딩이 되어버렸네요, 저희는. 네, 아, 그렇죠. 그쪽 팀은 엔딩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리더가 김홍준이기 때문에 제가요? 네. 제가 리더예요? 네, 형이 하고 싶은 거 해요. 네. 아, 자, 그러면 그 세 분은 100점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실 건가요? 아, 저희는요, 일단은 그 우선 저희 셋이서 할 수 있는 곡이 엄청 많죠? 노래방 기계를 녹이겠다. 와. 이제 그 달달한 곡을 좀 선곡을 해서 좀 그런 네. 걸로. 네, 방금 전 팀이 얼려놔서 네. 저희가 네, 얼려놔서 저희가 좀 녹일 건데 저희가 어떻게 녹일 거냐면 저희가 골라온 노래는 말이죠. 이제 블락비 선배님의 그쵸? Secret 100% 네, 사랑합니다. 아, 명곡이죠.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민기가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봤다고 이거 하잖아요. 어, 예, 그러면 지금 저희, 블락비 네. 선배님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애교 한번 보여주시죠. 선배님, 사랑합니다! 애정 뿜뿜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리모컨을 들고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해주세요. 네. 우리는 김홍중이 있으니까 이긴다. 또 저희는 오. 파트를 그대로 안 갑니다. 아, 바꿨어요, 파트를? 저희 이번에
새로 래퍼로 데뷔하는 친구가 또 있거든요. 또 래퍼가 탄생했나요? 아, 진짜요? 네. 래퍼가 여기 래퍼가 두 명밖에 없는데? 아, 보컬이 나밖에 보컬이 한 명밖에 없는데. 오케이, 고! 네. 래퍼, 래퍼가 보컬을 하고 보컬이 래퍼를 하는. 아, 진짜? 네. 괜찮네, 괜찮네. 걸음걸이 말투 가사 아무 때나 하품 또 내 따뜻한 머리부터 발끝 딱 들어맞는 몽타주 오마부 날 지독히도 아프게 한 그녀와 오! 비슷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야 널 볼 때마다 내 두 눈을 의심하게 돼 이상하게도 그런 모습에 더 끌려 나 어떻게 해 yeah. 어쩐지 나서지 않아 너와 처음 마주할게 선명한 이 목구비 의외로 단순하게 최근 통화 목록 절반이 남자인 것도 입 맞출 때 날 코너오는 대답하면도 눈가 속이 저분 다 물고 반박이야 혼란스러운 머릿속은 지금 야단이 나서 혹여나 이별하는 과정마저 같을까 다시 느껴봐 뻗어 튀기지 않는 마 어쩜 이리 똑같을까 어쩜 이리 똑같을까 더 만날수록 더 찾은 사람 놓치기 싫단 말이야 한번 해볼래 난 믿어볼래 잘못도 없나봐 그렇게 고른 건 몰라도 왜 또 왜 사서 고생인지 왜 또 이 모양이 꼴인지 난 잘못도 없나봐 그렇게 당하고 당해도 왜 또 왜 사서 고생인지 이 모양이 꼴인지 가자! Let's go! Let's go! 주말에도 통금 시간은 11시 난 둘만 있을 때도 연락이 끊이질 않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전화기 항상 만나자마자 내가 먼저 하는 것까지 너무 닮았어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하다 오늘도 몇 번씩 고개를 갸우뚜 어쩜 이리 똑같을까 더 만날수록 더 같은 걸 날 다시 찾은 사람 놓치기 싫단 말이야 한번 해볼래 날 믿어볼래 눈을 딱 뜨고 봐도 대충 슥 흘려봐도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똑같아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똑같아 눈은 딱 뜨고 봐도 대충 슥 흘려봐도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똑같아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똑같아 1, 2, 3 Let's go! 어쩜 이리 똑같을까 어쩜 이리 똑같을까 더 만날수록 더 똑같은 걸 날 다시 찾은 사람 신경 쓸 건 없잖아 또 한 번 이별 앞에 눈물 흘린다 해도 아무렴 어때 내가 택한 사람인데 널 사랑할래 아 이거 100점 나오겠는데? 과연 점수는? 100점 홍준씨, 홍준씨, 이대로 들어봐요. 이대로서 네. 점수가 88점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생각하는데 불찰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양팔들의 잘못입니다. 양... 양팔들의 잘못인가요? 내가 좀 흥분했어. 윤호씨가 또 박경 선배님의 시그니처 사운드인 이거 하고 오셨잖아요. 한번 들려주시죠. 색다르 같아요. 네. 또 홍중 씨와 민기 씨의 보컬이 감미로웠어요. 저는 좋았어요. 마지막에 놓치기 싫다. 제가 목에 안 좋아가지고. 좋았습니다. 100점 나오기 힘든가 보다. 네. 자 우리 ATD는 어떻게? 들어가자. 오케이. 자 들어가는지 댓글 좀 볼까요? 네네. 네. 일단 댓글 읽어볼게요. 네. 아따 민기 잘생겼다. 네. 누가 래퍼고 누가 보컬인지 이제 헷갈릴 지경.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것이 바로 원더랜드라는 댓글도 있고요. I love them 이라시네요. 내 최애곡을 내 최애들이 불러. 보컬 랩 다 되는구만. 다 되지요.
고막 녹았다 지금 막 이런 것도 있고. 오. 아 서윗하다 서윗해. 더 보이는 거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네네네. 어 어디 보자. 네 원곡이랑 싱크로율 100%. 아~ 감사합니다. 에이티니 센스. 어 어디 보자. 홍중이 형. 예? 노래 보컬해도 될 것 같다고. 아, 노래 너무 아 감사합니다. 잘한다고. 저희는 아, 보컬과 랩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다재다능 에이티즈. 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자, 자 그러면 코인이 몇 개 남았죠, 서영? 이제 코인이 딱 하나 남은 거죠? 그렇죠. 네. 네, 드디어 우리가 나설 때가 됐어요. 저 팀 이름 뭐라고 해요? 호화, 호화 아니야? 기대된다. 비주얼이 호화로. 비주얼이 호화로. 네. 네. 성유명 기대된다. 호화롭다. 비주얼이 호화. 아, 자, 네, 자 여러분 일어날 준비해요. 잠깐만. 비주얼이 호화롭다. 비호강 팀. 비호강 팀. 여자 우리 팀이야. 아 얘들 아 얘들 아 얘들 비주얼이 호화롭다. 이번에 100점 맞아야 돼. 100점 맞아야 돼. 일어나. 아, 저희가 잘할 수 있어? 저희가 골라온 노래는요. 야! 이제 모든 노래방 애창곡으로 뽑히는 노래. 뭔가요? 이적 선배님의 빨래라는 노래. 빨래. 해보겠습니다. 챔버린 지금 못 찍어.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이번에 100점 못 맞으면 저희 무대를 못 해요. 아. 어. 저희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빨래로 놀아야죠. 어떻게 해요? 빨래를 좀 널어볼까요? 네. 네. 그럼 저는 빨래를 좀 널고 있겠습니다. 저 빨래 좀 널게요. 네. 오케이, 나도 빨래 좀 널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발라드예요, 발라드.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그새 또 황금이 가라앉듯 나 지금 선명해져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도록 난 이를 한다 물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여태 내 가슴 속에 빨래를 해야겠어요
지금 댓글이 폭발적이에요 지금. 100점. 주간에 100점 줘야 돼. 100점 줘야 돼. 주세요. 주간에 엔정이 좀 멋있게. 나왔는데. 주세요. 멋있게. 100점. 100점 주셔야 주세요. 됩니다. 귀엽게. 100점 주세요. 사랑스럽게. 100점. 아, 93점이 나왔네요. 93점. 93점. 아, 아쉽다. 아쉽다. 아, 아쉽다. 아니, 가자. 아니 우리 무대 해야 되는데 오늘. 가자. 그럼 어떻게? 아니 근데 잠깐만요. 다 앉아봐요. 다 앉아봐요. 가자. 아, 야, 우리도 좀 그 자, 앉아봐요. 좀 자, 이번에도 저희 양팔다리 잘못했나요? 네, 이 제 생각에 이번 패배의 문제는 뭐죠? 양팔들이에요. 아, 이거 양팔들? 네, 양팔들이 너무 리액션이 별로였어. 이게 무슨 아, 일이에요? 저희 뒤에서 춤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세 팀 다 100점 못 맞는 거 싫습니까? 아니, 저희 에이티즈 약간 이게 자존심이 조금 안 되겠다. 아, 가자. 네, 아, 댓글 좀 보고 가죠, 일단. 근데 네. 제가 네, 이 노래를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시험으로 봤었는데 이 노래로 합격을 했습니다. 나도 진짜 그냥 실용음악과 네. 나는 수행평가 노래였는데 일단은 종호랑 성화 무대를 보시고 치명적이다. 갑자기 감정성 무슨 일이야. 라이브가 호화롭다. 아, 이름 답하네요. 엥 말도 안 돼. 정말 노래방 기계 눈치 없다. 저렇게 고퀄인데 왜 일단 눈치 없다. 야 너 오빠들 가수야. 어? 너 눈치가 없다. 노래방계야. 아 눈치가 없네. 아... 좋네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맞아요. 와 성화의 목소리 너무 좋아. 목소리 너무 좋다. 난 에이티니 좋아. 너무 부드럽다. 아 이게 근데 저희 또 이렇게 그냥 가기는 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상하죠. 많이 상하죠. 네. 그렇죠. 그냥 제가 그래. 봤을 때는 네. 코인을 다 써버린 거는 네, 다 써버리긴 했죠. 죄송하지만 네. 저희 이대로 그냥 가라고요? 아 눈물 아 가. 야, 가끔씩, 아니, 뭐야, 가끔씩 이름 나와. 아쉽다. 아, 못 가면 서 생각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가면 안 돼요. 아, 저희 당연히 못 가잖아요. 아, 못 가죠. 가끔씩 이름 나오던데. 아니, 아니, 그게 안 돼, 안 돼. 아니, 솔직히 오늘 저희 컴백도 했는데, 베네핏 없어요, 베네핏? 베네핏, 베네핏 있죠. 아, 맞아.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도 네이버 19거든요. 맞죠, 맞죠. 19거든요. 네이버 19거든요. 19예요, 우리. 저희 네이버 나오면서 스쿨러도 하거든요. 아, 맞아요. 자, 네이버. 그래서 스쿨로드 진행하는 네. 저희 쇼 호스트인데 저희 이름에도 호스트인데 네, 맞아 호스트 네. 저희가 얼마나 빙그리 빵빵 우리도 많이 줬는데 네, 맞아요. 그런 걸로 이름에도 네. 네이버 나우에서 우리가 네. 막내인데 베네핏 주세요 저희도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네. 이게 저희 내일도 간다고요 내일도 간다고요 지금 앞에서 제작진님들이 뭘 적어주고 있어요 아 네 그거 적어주고 있어요 소리 내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아니 앉아봅시다 앉아봅시다 네. 누가 해줄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티즈 이대로 집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아, 잠깐만 이거 약간 스쿨로드 톤인데. 해보자.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자? 어디서 많이 본 글씨체예요. 네이버도 그냥은 안 보낸다. 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미션을 통과해야만 한 곡 더의 기회가 생긴다. 제작진분이 주시는 제시어를 보고 브이라이브를 보고 있는 에이티니들에게 그 제시어를 뭐로? 댓글로 받아주세요. 단 말은 하실 수 없고요. 표정과 몸짓, 이 바디 랭귀지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네, 에이티니와 그러니까 에이티니와 이 그렇죠. 맞춤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로 말해요. 네, 그리고 브이라이브 댓글은 정보 이용료가 안 들고요. 네. 샵 711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안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앞에 머리말에 스쿨로드 안 고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럴 때가 아니야. 일단 제시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아, 제시어 어딨죠? 주세요. 아, 제시어. 저기 산시가 산시가 봐주세요. 에이티니가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화면이 안 보이게 몰래 눈치 있을게. 야 그 빛에 비추면 잘 못 비출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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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오케이 됐어 알아요. 멤버들 됐어요 됐어요. 멤버들 조금만 조금만 가죠. 좋아요. 오케이 산시. 네. 보여주세요 저희한테만. 아 뭐 안 봤어요? 아 다시 보여주세요 저희한테만. 네. 난 봤어. 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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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아요. 에이티즈는 땡땡해. 네. 네 그 땡땡 안에 들어간 단어가 뭔지 맞춰주시면 네.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안 배우는구만. 그러면 코인을 주신대. 몸으로 표현하는 거 자신이 있나요? 저는 또 몸으로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운동을 좀 잘해요. 아 맞아. 그죠.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네. 에이티즈는 땡땡해. 여기서 땡땡이 뭔지 한 명씩 릴레이로 설명을 해볼게요. 누구부터 갈까요? 저희 또 고유 순서가 있죠. 그죠. 고조. 지금부터 몸으로 그럼 설명해 주세요. 몸으로. 아 몸으로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요. 에이티니가 좋아. 오케이. 다 맞춰 주겠어. 아 든든해. 긴장한다. 그러면 에이티즈는 땡땡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네네네. 벌써. 그러니까 같은 걸 다 설명한 거예요. 여덟 명이 네, 같은 그러니까. 걸.
떨린다. 아, 뭐야? 네. 뭐야? 뭐야? 자, 뭐야? 자, 하나, 둘, 셋. 오. 오. 어, 나쁘지 않은 설명. 좋은 순간 났어요. 네. 오케이, 이어서 바로 릴레이로. 바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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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어서 연하게도. 잠만 이거를 설명 잘. ATG는 땡땡입니다. 오, 흰옷을. 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거 흰옷을. 아, 이게 끝나면 못난다. 댓글에 ATG는 섹시해 나왔는데. 아, 섹시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제가 이게 섹시했나요? 아, 아니, 네, 섹시했어요. 아, 오케이. 자, 우영 씨. 걷어준 다음에. 그지? 이거지. 아, 아 건강해. 아, ATG는 건강해 나왔는데. 아니 건강은 안 돼. 건강은 안 돼. 건강 박수인가요? 이거 건강 박수. 건강은 안 돼. 건강. 아 여러분 살짝 아, 더 안 해요? 네. 아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아 홍진경 보여줘야죠. 과격해 아니요. 과격해 아니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ATG는 과격해랑 약간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하겠습니다. 아, 뭐가 나왔습니다. ATG는 까리에. 제가 하겠습니다. 어 나왔다 나왔다. 어.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요? 네! 자 닉네임 마스님께서 ATG는 강렬! 마스야! 잘했다! 슈드님에서도 강렬! 야, 잘했다! ATG는 강렬의 정답입니다! 야, 강력해! 강렬해! 강렬해! 아, 좋아요 좋아요! 강력해. 아! 안 보여준 멤버 아쉬우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알고 보면 더 재밌잖아요? 알겠습니다. 강렬해요! 정말 강렬해요! 저희 ATG의 원드랜드 강렬해요! 정말 격렬한데. 깜짝 놀랐어. 이거는 격렬해요. 저는 이제 엔딩 포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저희 세만의 그 뭐냐 이거 둥둥둥둥 뭐냐 이거 그 행이 행이 맞는데? 아니 아니 종모 파트. 아 근데 다 거친 파도를 아니 아니 이제새로 태어난 마음. 혓바다. 힘들어요? 혓바다. 아니 강렬. 혓바다. 강렬한데. 아 강렬한 게. 혓바다. 머리가 잠깐 보여. 하지 말라고. 혓바다 아니야. 알았어. 저는 이제 이번 원더랜드 상화형 파트 사망의 전법이라고 사망의 심장 퍼피러 퍼피 퍼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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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기 씨 근데 아니에요 90도가 돼야 돼요 맞아요 90도가 돼야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탈각 보여주고 탈각 아 이거 지금 영어로도 정답이 나왔어요 파워풀 아, 아 강렬 그 자체 네. 그러면 정답을 맞췄으니까 코인 하나 더 주시는 건가요? 예! 아, 누가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선물은 기본 두 개가 센스죠. 하나는 정없잖아요. 네, 코인도 드리고 오. 점수도 낮춰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뽑기통 안에 90점부터 60점까지 다양한 점수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어요. MC인가 봐요. 작가님이세요? MC인가 봐요. 알고 계셨어요, 이거? 되게 매끄럽다, 여기. 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올 테니까 잘 섞어서 뽑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ATG한테 건트룹입니다. 굴러. 네, 아무튼. 오, 진행 잘하네. 진행 잘하신다. 스태프분이신가 봐요. 네, 일단은 제가 받아온 결과 제 한 손에는 코인이 받아져 있고요. 코인 주세요. 네, 코인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 한 손에는 초록색 3개, 주황색 2개, 노란색 2개, 파란색 3개 공이 있습니다.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영원한 우리의 럭키가 될까요? 그치? 네, 럭키가. 누구한테 맡기자. 또 부담스러운 낮은 점수를 뽑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낮은 점수. 네, 낮은 점수. 근데 잠깐만 낮은 점수로 해서 다시 불렀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오면 어떻게 큰일 나요 아 그래요? 네 큰일 나요 어 저희 무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이다 제가 봤을 때 노란색이에요 아 초록색 뽑았어요 아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 아니야 아 보여주세요 깔끔하게 딱 아 몰라 난 이거 믿을래 그냥 나도 믿을래 얘 얘는 믿으면 오, 돼 야 빠뜨린 거 아니야?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70점까지 나왔습니다. 아, 나이스! 70점이면 뭐? 그러면 이 점수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죠. 그죠. 아, 오케이. 그러면 먼저 노래방 기계 우영 씨가 코인을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섹시하게 넣어줘. 어? 섹시하게 넣어줘. 자열린다 그지? 어, 걸로 넣어줘 5, 6, 7, 8 자열린다 전시의 문 아, 됐죠 아, 좋네요 하나 더 넣었다 가지고 오케이, 있어. 오케이, 자,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저희가 코인 넣었는데 노래는 아무거나 불러도 되는 건가요? 저희 노래를 그러면 아, 오케이. 야, 그럼 우리 노래 부르자. 그래. ATG? 어. 아, 나 ATG 노래 생겼다 그랬어. 해줘왕
하지만 웨이브도 있어. 웨이브? 야, 야 우리 1위 곡으로 가자. 우리 이렇게. 그러면 노래방 기계도 신나야 점수를 좀 주니까 그러니까. 웨이브 딱 해서 웨이브 오케이 그냥 오케이. 바로 돼. 야 우리 에이티즈 대환장 파트는 뭔지 보여주자.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민기야 넌 내 파트 불러. 자 여러분 가수 이름으로 검색할게요. 아 좋아요. 가수 가수 에이티즈 근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좀 창피한데. 아니 나오겠지. 맞다. Say my name. 웨이브 해줘봐. 어. 웨이브로 할게요. 네 웨이브 시작. 원더랜드 도전, 도전 외쳐줘야지 도전. 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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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템포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렛츠 고! 여기 지금 우린 오션 블루 파도 위 어디쯤인가 함께하고 있어 여전히 어디로 갈지 okay, yeah. 모르지만 yeah. Go back, go back 기수가 뜨거운 태양 안에서 Go back, go back 마소리만 버렸다 마소리만 버렸다 많은 것은 넘어 기억해 시간은 흘러가는 것 뭐 여기 바다를 넘어 Just going on 하쿠나마타자야 워워 지목해볼까요? 예.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 윤호 씨가 지금 최다득점. 오늘의 텐버리너 누구인가? 오늘의 텐버리너. 하나, 둘, 셋. 누굴까요? 텐버린 치는 사람 못 봤는데? 텐버린 잘 못 봤어요. 아, 지금 우영 씨가 뽑혔어요. 나 텐버린 잡지도 않았는데. 와. 네, 의미 없는 왕들이 뽑아봤고요. 네. 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미션을 성공하면. 뭐다? 그 무대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그죠? 자, 준비됐나? 준비 됐죠? 아, 일단 앉죠. 너무 긴장해가지고. 흥분했어.
저희 다음 번에 올 때 쓸 수 있는 코인 하나 더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문이 오기 전에 신곡 자랑이나 무대 자랑을 한번 좀 해볼까요? 아, 좋아요. 컴백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저희 신곡 자랑을 좀 해볼까요? 네. 저희 신곡 원더랜드. 네. 네. 어떤 곡이라고요? 네, 어떤 곡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감히. 네, 네 감히 해보세요. 홍지 형 한 거 뭐 배웠어요? 아, 제가 한 거 모르는데 해보세요. 아, 이번 앨범 원더랜드는요, 에이츠 에피소드 파이널 올 투 액션이라는 앨범이고 맞죠? 네, 맞아요. 스무스하죠? 아, 그리고 자, 탈출 앨범 스무스하다 했죠? 스무스하게 하트 천 개 돌파! 와! 천 개! 만 개요. 네, 그래서 이 타이틀곡은 원더랜드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이 똑같이 이 앨범 전곡 다 작사 작곡의 송민기, 김홍준이 작사에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아니나 다를까 3주 앨범 빼 오로라라는 곡을 쓰셨잖아요. 명 작곡가님 네. 이번에도 선라이즈라는 명곡을 쓰셨고요. 아, 자 그리고 다른 메인 프로듀서 이든어리도 같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 디미트리핀도 안무와 같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 여기까지 깔끔했나요? 맞아요. 깔끔했죠.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희 원더랜드 이번 앨범 이제 뮤직비디오 이번 곡 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네. 아주 강렬해요. 아,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렬합니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저희 지금까지 그 트레저 에피소드 1, 2, 3화를 화의 모든 그 에너지를 총 집합시켜 놓은 그런 앨범이라고 보셔도 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댓글 달렸어요. 뭐라고요? 송민기 하품함. 민기 씨 퇴장. 아니요. 민기 씨 에로카드. 민기 씨 형 혼자 16인분 다 하겠다면서요. 네? 형 혼자 16인분 다 하겠다면서요. 16인분을 먹었어. 아 민기가 오랜만에 와서 17점이 안 됐어. 아 17점이 안 돼요. 그거. 인정. 저기 차리자. 네 죄송합니다. 저기 차리자. 아 저기 차리자. 그러면 자 성화 씨. 네. 이번 앨범으로 에이티즈의 이런 모습 기대하셔도 좋다. 뭐 있을까요? 아 일단 저희가 굉장히 많은 파격적인 변신을 또 한 번 더 네. 이뤄냈습니다. 성화 씨 앞머리도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도 충분히 긴데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무대가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옛날에도 볼거리가 많았지만은 이번에는 더 많아졌어요. 여기서 더 많아졌으니까 이제 무대를 직접 보시면 근데 그게 에이티즈한테 3거리에 4거리에 5거리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민기 씨, 네. 그러면 이런 이번 앨범 네. 올 액션을 통해 네. 이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에이티즈는 허전하다. 왜 허전하죠? 왜 허전하죠? 명불 허전하다. 아, 명불 허전하다. 예. 좋아요. 픽성. 아, 멋있네요. 픽성. 아, 명불 허전하다. 멋있다. 혹시 이거 그때 그 맞아요. 맞죠? 네. 오늘 네이버. 네. 네. 하여튼 네, 오늘 하여튼 이렇게 해 봤는데 좋잖아요. 근데 우리 또 그러니까 온 김에 무대 스포 하나 하고 가죠. 그러면 무대에서 여상 씨가 네. 안무 NMC 달인 네. 연한 씨가 네. 원더랜드로 아 좋아요 다행 씨 다행 씨 자 하나 둘 셋 원 갑자기 또 이렇게요 네. 아 네 하나 둘 셋 원 원 없이 주사위를 굴리도록 하여라 주사위요 네 자 하나 둘 셋 더 더 상대보다 일찍 진영에 도착해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랜드마크 컨설 하나 둘 셋 투 다음에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잘했네요. 랜드마크 컨설! 랜드마크 컨설! 그럼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자, 에이티즈 원더랜드. 사실 아직 음악 방송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가지고 방송 무대는 아마 최초 공개가 아닐까 싶은데. 아, 그쵸. 좋아요, 좋아요. 오늘 보여드릴 무대는 1분 30초 버전이에요. 1분 30초 그러니까 버전이에요. 저희가 풀 버전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딱 1분 30초. 보여드릴 건데요. 옷을 멋지게 싹 갈아입고 나타날 테니까 원더랜드 뮤직비디오 지금부터 보시면서 아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에이티즈 종료 버튼 누르면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가는 거 아니고 숙소 가는 거 아니고 맞아요. 무대 준비하러 간 거니까 브이라이브 끄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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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체로. 그럼 우리는 잠시 후에 아 이상해? 아, 저 다시 할게요. 선영.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여기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네. 자, 다시.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산이가 우영이한테 그 마지막 거 끄면 안 된다고 좀 강조해달라고. 이게 VR 끄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 이걸 부탁했어요, 산이씨가. 아, 네. 제가 또 눈치가 없었네요. 네, 네 성화 형 빵점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준비했던 거 해보세요, 한번. 성화씨부터. 네, 그럼 우리는 잠시 후에 무대에서 만나요! 만나요! 갑시다. 이따 봐요. 가자. 가자. 코인 챙겨요, 코인 챙겨요.
mind. It's the fullest, raise the young and wild. We gonna find new way to be mine. 지도가 보르는 곳, 그 섬은 곧 만인의 꿈이 직업. 그때 꿈 꾸는 시작, 날개를 펴도 영원히 철없게 like Peter. 터질 듯한 심장을 pump it up. 불린 듯한 주먹을 꽉 쥐어. 자열린다 진실의 문 그 앞에서 부숴버릴 듯이 we on fire.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여기에. I got a window where it's shorted. 아카레보다 크게 쳐버리는 챔버린. 섹스패널보다 높이 가라거나 가라거나 흔들림이 없이 때려 뱅뱅 단번에 숨을 마치 down with us get it going. 터져버려도 상관없어 난 지금 이곳에 끝에 시작 자열린다 진실의 문 그 앞에서 웃어버릴 듯이 we on fire.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눈앞에 오. 다시 돌아올 수 없어도 oh we must go with us. 가자. 끝을 기다리는 시작으로 home on my way 모두 발을 맞추고 home on my way 하나 둘 하면 뛰어
knew it would be mine. 지도가 부르는 곳, 그 섬은 곧 만인의 꿈이 직업. 그때 꿈 꾸는 시작, 날개를 펴도 영원히 철없게 like Peter. 터질 듯한 심장을 pump it up. 불린 듯한 주먹을 꽉 쥐어. 자열린 낯이 실내문 그 앞에서 부숴버릴 듯이 we on fire.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여기에. We on fire.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눈앞에. 너는 여기서 멈출 텐가.